이번 주제는 넷플릭스 시청시간 순위입니다. 우선 넷플릭스 K드라마 누적 시청시간 순위를 보시죠. 10위는 산에 맞선, 9위는 갯마을 차차차, 8위는 마이데몬, 7위는 환혼, 6위는 킹더랜드, 5위는 더글로리, 4위는 눈물의 여왕, 3위는 지금 우리 학교는, 2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 넷플릭스 주간 시청 시간을 보시죠. 단위는 주간 시청 시간입니다. 킹덤, 아신전이 주간 조회수 1638만 시간으로 상위에 오릅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최고 주간 시청시간 3,774만 시간을 기록합니다. 드디어 오징어게임의 전세계 독주가 시작됩니다. 오징어게임은 누적 시청시간 23억 시간을 돌파하며 세계 1위를 달성합니다. 지옥은 누적 시청시간 1.42억 시간을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누적 시청시간 6.6억 시간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갑니다. 산에 맞선이 누적 시청시간 2.7억 시간을 넘기며 K-드라마 누적 시간 순위 10위에 오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누적 시청시간 6.6억 시간을 돌파하며 누적 순위 2위에 오릅니다.
환원이 누적 시청시간 4.2억 시간을 넘기며 승승장구합니다. 버블놀이가 누적 시청시간 5.6억 시간을 돌파합니다. 킹더랜드가 주간 랭킹 1위에 오릅니다. 누적 시청 시간은 4.4억 시간을 넘깁니다. 마이데몬이 누적 시청시간 3.3억 시간을 넘기고 K-드라마 누적 순위 8위에 오릅니다. 2024년 가장 흥행한 K-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누적 시청시간 6.5억 시간을 넘기며 흥행을 이어갑니다. 주간 랭킹에서도 1위에 오르며 전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가 주간 시청시간 랭킹에서 상위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8월 마지막 주 더 인플루언서는 6위, 엄마 친구 아들은 5위, 가족 멜로가 비영어권 드라마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가 전세계 시청자에게 희로애락의 공감대를 전달하며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합니다.